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모리. 저는 한의사 가티입니다. 자, 오늘 저희는 또 호캉스를 왔습니다. 호캉스를 왔고 어디냐? 바로 마포입니다. 예, 글래드 마포입니다. 글래드 마포이고요. 여기가 공덕역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는 사실 이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지하철역이랑 호텔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자, 아케이드를 건너서 가볼게요. 아,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이 로비가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9층에 있습니다. 글래드 마포 공덕역에 있는 예, 글래드 마포 호텔에 와 있고요. 아, 전에 저희가 방을 어떤 걸 썼었냐면은 제가 그거를 썼었잖아요. 그 여의도에서는 스탠다드 룸을 썼었는데요.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디럭스 더블입니다. 디럭스 더블 쭉 보시면은 예, 방이 큽니다. 확실히 방이 크고 돈이 최고입니다.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.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목욕 베스는 없지만 굳이 우리가 여기 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, 목욕 베스를. 그리고 가운이 있고요. 가운이 있고 네, 또 보자, 차가 있습니다. 차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예, 커피빈 커피니까 네, 아깝잖아요. 한 잔씩 꼭 드세요. 네, 전반적으로 방이 마찬가지로 넓고 되게 깔끔하고 쾌적해요.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거 여기 앉거나 누워서 편하게 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쉴 수도 있고. 아, 이게 사실 제 그 혼자 사는 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로망을 대신 만족을 지켜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글래드 호텔은 정돈이 잘 된 자취방에 일하러 놀러 가는 기분, 놀면서 일하면서. 이 작업장이 있어요. 작업대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네, 이렇게 충전기 케이블 꽂는 데랑 랜선이랑 꽂는 데가 다 있고. 자, 이거 보이십니까? 이거 이게 그 제가 온 게 공홈족 공식 홈페이지로 예약을 해서 오면은 예, 요 야식 세트를 줍니다. 야식 세트를 주는데 예, 보면은 뿌셔뿌셔 미지 스낵 몇 맛, 그 다음에 테라 두 개가 나옵니다. 아, 맥주는 제가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요. 이따가 냉장고에 또 넣어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쾌적하고 좋습니다. 또 이 글래드의 모든 것을 담아보기 위해서 제가 또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는 24시간 영업이 아니라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온 호텔 패키지 글래드 마포죠. 여기가 글래드 마포에서는 특이한 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야식 세트를 줍니다. 야식 세트를 주는데요. 자, 구성이 이렇습니다. 자, 일단 요 뿌셔뿌셔 두 개가 있습니다. 뿌셔뿌셔 두 개랑, 아, 이거 옛날에 참 그 미니 뿌셔네요. 옛날에 이거 뿌셔가지고 섞어서 먹었었는데 요거랑 그리고 예, 요새 핫한 맥주죠. 이 테라가 두 캔이 들어있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이제 요걸로는 또 좀 뭔가 모자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밑에 여기가 좋은 게 편의점이 새벽 2시까지예요.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하나를 또 돌려서 왔습니다. 먹고. 사실 저는 호텔을 되게 좋아해요. 호텔을 좋아하는 게 우리가 뭔가 호텔 하면 되게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아요? 여행을 갔을 때 묵는 곳, 이런 느낌? 여행을 가서 묵고 일상과는 또 조금 다른? 자도 누가 치워주고 밥도 나오고 예. 뭔가 그런 휴식이라는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요즘에 호캉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사실 뭐 서울에서 그냥 서울 호텔 자고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. 그래도 이게 인기를 끄는 게
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호텔이라는 단어가 주는 휴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, 저도 이제 여기 글래드 마포에서 호캉스 아닌 호캉스 한숨 푹 자고 또 쉬고 재충전해서 가는데요. 다들 일하시다 보면 힘들잖아요.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? 뭔가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지칠 때, 근데 뭔가 비일상에서 기분 전환하고,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뭐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국내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또 시간을 쪼개 써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도 이럴 때 아니면은 이럴 때 이제 와서 호텔 와서 좀 푹 쉬고 그렇게 재충전도 하고 기분도 또 전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뭐 일단 이 정도로 식사를 마치도록 하고, 식사? 야식을 마치도록 하고, 또 다음날 내일 아침에 또 여기 풍경들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쌍의 모든 리뷰 장물입니다. 자, 방금 보여드린 장면이 여기 이제 그 글래드 마포에서 바라보는 아침 광경입니다. 아, 저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. 여기 경치가, 근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밖이 뿌옇긴 하네요. 와, 이제 공덕적으로 아파트 촌들이 보이고, 그 다음에 주택가들도 보이고, 아, 좀 전방이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탁 트였다, 뭐 볼만하다, 요 정도입니다. 뭔가 이제 강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시작되었구나 이러기에는 좋습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자보니까 저기 침대 있잖아요. 저 침대 편해요. 편해요. 아, 저 머리 대자마자 진짜 바로 잠들었어요. 머리 대자마자 잤고, 호캉스 오는 게 이제 딴 것도 다 중요한데 침대 불편하면 또 호캉스 지옥이잖아요. 잠은 잘 자야지. 호텔이 잘 오는 데인데 딴 거 다 좋고 잠 못 자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저도 잠도 잘 자고, 여기는 이제 공덕역이랑 또 가깝고 해서 접근성도 좋고 합니다. 자, 이제는 저는 조식을 또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. 세상의 모든 리뷰 스모리. 오늘은 저희가 마포 글래드, 글래드 마포 객실 그리고 공홈족 이벤트 리뷰 한번 해봤, 패키지 리뷰 한번 해봤고요. 자, 더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달아드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